이 땅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하늘나라에 관한 몇 가지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낙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다른 세계는 맑은 빛과 황홀한 색채, 감동적인 음악,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신비한 것들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심심한 일이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일보다 훨씬 뛰어나요. 하늘나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하늘나라는 왕의 집이에요. 이 행복한 곳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왕, 그분이에요. 이 하늘 도성의 모든 부분들은 다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어요.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갯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를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는 심부름꾼 또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은 영적인 생명체예요.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다만 그들이 보일 필요가 있는 곳에 임무를 위해 보내줬을 때만은 예외예요. 하늘나라의 왕은 사람들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책에는 왕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천사들이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기쁘게 섬기는 종들을 원하셨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 엄청난 지능, 아름다움과 능력을 받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한 천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